현장에서 다른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찾지 못한 남성이 있습니다. 때린 사람은 도주했는데 술집 주인은 쓰러진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도 뒤늦게 조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저희 취재진이 취재에 나섰습니다.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60살 김모 씨는 수술 후 보름이 지나서야 의식을 조금씩 되찾고 있습니다. 너무 이럴라고 그러니까. 지난 9일 새벽 뇌출혈로 병원에 옮겨진 김 씨는 6시간 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. 술자리에서 다른 손님에게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가해자는 도주했습니다. 함께 있던 여성 도우미 A씨가 구급차를 요청했지만 업주는 오히려 A씨를 쫓아냈습니다. 주인이 그렇게 막 떼지 말라고 막 코 걸고 잔다 봐라 자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잔다고 신고할 거 없어 잔다고 그러면서 주먹으로 빨리 가라고 했어요. 김 씨는 2시간가량 업소에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씨가 계속 의식을 찾지 못하자 업소 직원들은 김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이곳 바닥에 눕혀놓고 취객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현장을 찾아간 취재진에게 업주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. 저는 방치한 적도 없고 그 후진에서 제 지장이고 영국에서 상의하실 거예요 지금? 김 씨가 파출소에 옮겨져서도 20분가량 방치됐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. 뒤늦게 파출소로 찾아온 또 다른 여성 도우미 B 씨는 쓰러진 김 씨를 병원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이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.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. 이분이 혈압약도 드시는 분이라 조치를 먼저 빨리 취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한테 조용히 있으래요. 경찰은 B 씨의 말을 듣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김 씨는 3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재활 치료가 끝난다 그래도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. 경찰은 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업주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. TV조선 박성재입니다.